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와 이 한림예고에 대해서 입시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입시를 볼 때 뭐 입시공연 친다고 하고 이제 다른 게 궁금하잖아요. 뭐 질문하고 뭐 나오고 하는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아니 뭐 물론 사람도 없고 자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이 기출 자료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절대 이 영상 찍으려고 입시 본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럼 가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저의 입시 준비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뭐 제가 옛날부터 기타는 쳐왔지만 입시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 이번 연도 초, 그러니까 한 10달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전부터 뭐 2학년 때부터, 중2죠, 중2. 그때부터, 이론은 뭐 배우고 있었지만, 이 딱 중3 되면서부터, 이 좀, 입시반으로도 학원에서 올리고 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시곡을 제가, 한 7월 중순에, 이, 정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입시곡 선정에 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 입시곡을 고를 때, 유튜브 같은데 검색을 하여서 뭐 예를 들어서 일렉기타 입시곡 치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저 같은 경우 황리님이 치신 그렉 카우의 이 슬로우다운을 보면서 저 한번 괜찮은 것 같다 해서 황리님 버전으로 다들 많이 아시니까 저도 딱 했는데 한 3-4일 안에 카피가 다 돼가지고 좀 더 난이도를 살짝 올리고 원곡에 가깝게 쳐보자 하면서 다르게 편집을 해서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도 이건 나만 칠 수 있다 하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저도 못 쳐가지고 와 진짜 그 입시 보는 당일날과 그 전날까지도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만들지 마세요. 자, 세 번째로는 이 입시곡 외에 이론이나 초견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 이 이론은 뭐 학원에서도 배우고 유튜브에서도 검색하면서 이 기초적 이론은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했고 이제 좀 어려운 거 있잖아요. 뭐 세컨더리 도미넌트 나오고 막 릴레트 2 마이너 7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유튜브나 학원에서 배우기를 했고 멜로디 초견은 리얼북에 있는 악보들을 보면서 했고요. 코드 초견은 또 그 리얼북 위에 다 코드가 있잖아요. 보통적으로 그래서 그 코드를 보면서 치는데 또 다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장르별로 다 반주법을 다르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준비한 장르로는 발라드, R&B, 블루스, 펑크, 삼바, 보사, 재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멜로디 초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루 몽크라는 악보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덧줄이나 덕한 이런 게 많아가지고 상당히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덧줄 덕한 그런 거 보는 거 확실하게 연습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멜로디 초견을 할 때 BPM을 너무 빠르게 잡아가지고 제대로 못 쳤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게 한 90에서 100 사이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코드 초견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초견으로는 제가 B플랫 메이저 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나는 대로예요.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 제가 그때 받았던 거랑.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진행을 보면은 중간에 세컨더리 도미넌트도 나오고 디미니시도 나오고 서스포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대기실에서는 뭐 9, 11, 13 하고 뭐 샵 5, 어그먼트 막 다 했지만 실제 나오는 거는 이런 서스포 뭐 갑자기 디미니시 이런 게 나와서 잠깐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대기실에 있을 때 이런 걸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뭐 텐션보다는 일단 이 코드적으로 다양하게 어그먼트 뭐 마이너, 메이저, 세븐 각각 하고 당연히
뭐 세븐도 당연하고 서스포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이론에 관한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 이 화성학 이런 이론들은 학원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이 지식을 쌓아왔고요. 스케일 있잖아요. 뭐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멜로딕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각종 모드 그리고 뭐냐? 그거 코드 뭐 세븐, 메이저 세븐, 마이너 세븐, 소스 포, 어그먼트, 나인, 일레븐, 썰틴 이렇게 텐션까지 넣어서 그런 거를 뭐한 15플랫까지 다 했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이 실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막 갑자기 막 모달 인터체인지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제 시험에서는 F7 구성이 무엇인가요?를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당황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막 겁나 어려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쉬운 게 나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초2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녔다면 한 초5 안으로 배우는 그런 이론 과정 있잖아요. 딱그 정도가 나왔다고 볼수 있죠. 한초5 정도 문제 난이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나와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이 앞에 있는 초견 악보를 보고 이게 어떤 진행인지 말을 해보라길래 저 같은 경우 B플랫키이고 재즈 블루스인 것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상식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 뭐 기타 몇년 쳤냐, 그리고 뭐 어떤 장르를 좋아하냐, 그리고 나중에 되고 싶은 아티스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고요. 저 같은 경우 뭐 어디에 사느냐, 뭐 이사를 올 거냐, 학교를 붙으면 이런 것까지도 다 준비를 했는데 너무 많이는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냥 적당하게 그세 개만 저한테 시키셨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하나 더 있었네요. 제가 입시를 다 보고 이제 기타 이제 딱 들고 이제 문을 열려고 이제 딱 손을 뻗는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그레카우 참 좋아하시나 봐요 해가지고 이제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와는 다르게 이 더욱 풍부한 답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앰프에 관해서인데요. 이 일렉 치는 사람이면은 앰프가 상당히 중요해요 또. 그래서 이 입시장에 어떤 앰프가 있는가 또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저도. 일단 두 학교 다 마샬과 팬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제가 보니까 클린톤을 쓸 거면은 팬더에 꽂고 드라이브톤을 쓸 거면은 마샬에 꽂게 했는데요. 성웅이 같은 경우에는 콤보 앰프인 마샬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림 같은 경우에는 이 청철 미니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잘 대비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 입시에 대한 기출 문제를 한번 보았는데요. 아직 입시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걸 보시면서 준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연도, 뭐 나중에 한 300년 후에 보실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잉! 하하하!